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궁극적인 음색 조정의 개념. 뭔가 좀 거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색을 조정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좀 조금 더 우리가 심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퀄라이저 조정하는 거,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뭐 같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원음과 똑같이 어떻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걸로 뭔가 다른 맛을 내는 도구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요 그림에 보시는 요 그림이 있어요. 이걸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요. 스펙트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웨이브폼 있잖아요. 지금 이 이미지는 이제 구글에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그걸 제가 좀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요게 이제 R인 것 같아요. R, I. 그래서 Rice University. 그래서 아마 학교 이름이 이제 Rice University라는 거, 그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테스트 해놓은 거, 이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보시는 요런 요이 웨이브폼은 시간 축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 시간 축에 대한 레벨의 크기 변화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크니까 큰 소리면 요 파형이 큰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했던 것이 이제 엔벨로프라는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right 그러면 R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엔벨로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right라는 거에 대한 엔벨로프 이렇게 나오니까 뭐 쓰는 여기 조그만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이 엔벨로프의 그 엔벨로프라는 것이 시간에 의한 레벨의 변화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로직이나 프로톨이나 큐베이스에서 보는 요 웨이브폼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스펙트로그램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이 X축은 똑같아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이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Rice University라고 말했던 그 1초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고, 근데 이 웨이브폼은 이 Y축이 그냥 레벨뿐인데, 이 스펙트로그램에는 이 Y축이 주파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00Hz, 2000Hz, 3000Hz, 4000Hz, 5000Hz. 그래서 이렇게 각각 주파수 대역대에 이 빨간색으로 진해질수록 소리가 큰 소리예요. 제일 큰 소리고 파란색으로 내려갈수록 소리가 작은 소리예요. 진한 파란색이 제일 작은 소리. 그래서 요 이렇게 컬러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귀로도 듣는 걸로도 어떤 레벨 밑에서 나오는 뭐 VU 밑에나 피크 밑에서 나오는 그 레벨의 변화폭은 이제 시간에 따른 레벨의 변화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그래프로 나올 텐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FFT 애널라이저 같은 그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주파수 축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X와 Y 요 웨이브폼에서는 안 보이는 주파수 축이 스펙트로그램에서 그걸 분석을 해놓으니까 애널라이즈를 해놓으니까 요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끝에 지금 이 화살표가 있는 요 커서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가 레벨이 제일 크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실상 이게 레벨이 큰게이이 시간대에 있는 모든 소리의 레벨이 큰 것이 아닌 거고 요큰 부분에 있는 특정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략 여기가 1000이니까 뭐 저만 눈금은 몰라도 대략 한 여기가 뭐 600이나 뭐 600Hz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보면은 생각을 한다 보면은 그럼 600Hz 대형의 파동이 제일 컸던 소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큰 소리로 나왔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는 제가 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 즉 우리가 사인파 뭐 500Hz 사인파를 이렇게 몇 dB 내는 것이 아닌 거고 이 복합파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Rai 하는 R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Rai라는 말에서는 저음이 많았잖아요. 지금 제 목소리도 똑같고 Rice 이렇게. 근데 S에서는 S니까 S 발음이니까 저음이 안 나왔다고 S. 그러니까 요 S가 있는 대역에서는 저음은 이 Rai에서 나왔던 그냥 울림만 있는 거고 S라는 것은 여기 고역대만 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제대로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마이크가 켜 있어서 이제 흡음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은
이 마이크는 마이크를 그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진동들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뭔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신호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소리 신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요 라이에서 요 컸던 만약에 0. 여기가 뭐 0.18초다 이러면은 요 부분에서 지금 요 각각 주파수예요. 여기가 뭐 300Hz건 400Hz건 곳곳에 그 각각 부분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 300Hz, 1초에 300번을 하는 그 파형의 주파수들의 크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쭉. 여기 1000번 하는 것도 요 부분에서 이게 0.1초니까 0.4초, 0.4, 0.4, 0.08초 부분부터 시작해서 레벨이 커지면서 이렇게 그 1000번을, 1초에 1000번을 뛰는 기본적인 그 웨이브랭스 파장의 크기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섞인 복합파라는 거잖아요, 요게.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PCM 샘플링을 하면서도 요 부분을 잘랐을 때그 주파수 대역의 모양이 앞뒤와 같이 이 복합파 파형으로 된요 레벨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럼 그게 이제 각각 주파수 대역에 특정한 모양들이 나오니까 그 모양들이 같이 시간 축을 따라서 이게 어떤 그 웨이브의 주파수의 변화에 대한 모양으로 그 각각 주파수의 대역대의 엠벨로프에 의해서 파형의 모양을 지니고 소리가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지 이제 실제 우리가 만지는 모든 사운드를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까라는 것이 규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퀄라이저에서 저음을 뭐 메트레즈 키우고 메트레즈 줄여가지고 어떤 소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요 라이스 유니버시티라고 제가 만약에 발음을 했을 때에도 제 목소리의 기본적인 음성의 그 톤을 그냥 그, 저음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는 참 어려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제가 쓰라는 발음만 계속하고 있다면 저음이 필요 없겠지만은 저음이 있는 발음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음이 별로 없는 악기니까, 저역대를 컷 해놓고, 고역대만 쓴다라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듣는 소리라는 것이, 그 주파수 대역들의 각각의 어떤 소리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니까 이게 시간축이니까 그래서 말을 시작할 때 rise, rise, rise에서 여기서 오그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똑같이 저역에서 어떤 울림들이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쓰 그럼 거기에서 대역되는 없는 거고 그럼 요 부분에서는 요 쓰니까 고음 부분만 남아 있는 거고 다음 봐 유니 여기서도 뭐 유니 여기서 여기 비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모든 엔벨롭이라는 것이 변형이 되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 목소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발음에 의해서 다양한 톤들이 나온다는 것들은, 사람 목소리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킥드럼이나 스네어처럼 그래도 일정한 그 엔벨롭을 가지는 것, 일정한 톤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들, 그 튠이 있는, 음정이 있는 사람 목소리도 똑같지만, 그 음정이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음색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이 다이나믹에서 톤 컨트롤을 한다는 거. 그것은 이제 실제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제 목소리가 지금 이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실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은 소리가 바뀌니까 이렇게 소리가 변해서 저음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근접할 거에 의해서 멀면은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믹서를 통해서 들어온 DAW 와관 믹서에 입력된 소리라는 것이 실제 그 원하시는 소리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엔벨롭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를 통해서 요 앞부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냈더니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냈다면은 예 여기를 이렇게 잘라냈다면 지금 요 앞에 부분에 있는 데에 있는 음색적인 게 영향을 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들이 이 기본 음색에 대한 부분이 엔벨롭을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그 엔벨롭을 그냥 이 시간축에 의해서 레벨에 의한 그 단순한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이트나 컴프레서의 작동이 실제
그 안에 있는 음색들이 바뀐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더해진 복합음이 우리 귀에 들려서 인식되는 어떤 소리의 퀄리티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초보분들한테는 뭐안 듣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면 아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EQ 잡는 걸로 우리가 음색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미에서 이톤 컨트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원하시는 그 결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댓글로. 감사합니다. 장원준입니다. 바이.